안녕하세요, 금소녀입니다. 이번에는 커플 스웨터를 떠보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여자 옷인 분홍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사실 뜨는 방법을 쭉 설명드리진 못하고요. 제가 이미 떠버렸던 옛날 옷이기 때문에 도안만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7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도안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되고, 처음으로 뒷판을 열심히 뜨고, 앞판을 뜨고, 앞판과 뒷판 어깨를 이어주고, 옆구리를 꿰맨 뒤, 소매 두 개를 떠주시고, 이제 소매를 달기 전에 목선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소매를 이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스웨터를 뜨려면, 대바늘 3.0mm, 대바늘 3.5mm, 장갑바늘 3.0mm 4개, 돗바늘, 그리고 실이 필요합니다. 제가 매우 가벼운 실을 썼기 때문에 그람이 되게 조금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은 조금 더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먼저 뒷판 뜨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120호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2단 고무뜨기를 15단 했고요. 위로 104단 동안 메리야스 뜨기를 하고 105단째 뜨면서 진동을 들어갔어요. 진동은 이렇게 써준 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하시면 되고요. 먼저 하나하나 읽는 방법은 1-5-1은 한 단만에 5호를 한번 줄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2-2-2의 경우 두 단마다 2호를 두번 줄여주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런 식으로 줄여서 어깨에 25호, 25호 남기고 목 부분을 36호 남길게요. 뒷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파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2-1, 2-1-2 이 정도만 팠습니다. 그리고 어깨선은 총 3개로 나눠서 어깨 경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다음 앞부분도 뒷부분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120호를 잡고 15단 동안 고무뜨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104단 올라가서 105단째부터 진동을 들어갑니다. 앞부분이 사실 더 까다로워요. 가운데 44코에는 꽈배기 무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꽈배기 무늬 도안을 그려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면을 멈춰놓고 뜨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제가 아래 링크로 인쇄할 수 있는 파일로 남겨놨거든요.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첨부 파일 다운받으셔서 인쇄하고 무늬 뜨시면 될것 같아요. 무늬는 그런 식으로 뜨시면 되고, 진동이랑 목파임, 어깨선은 여기 써진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를 입고 옆구리 꿰매는 방법은 제가 비스티에를 하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비스티에 영상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서 뜨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소매뜨기를 하게 됩니다. 소매도 어렵죠. 소매는 진동이랑 달리 써진 부분이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52코를 잡고 2단 고무뜨기를 했어요. 화면에서 52코 단어가 빠졌는데, 52코를 잡고 2단 고무뜨기를 하고, 여기 9-1-1, 8-1-9 써있는 게 양쪽에서 코를 늘린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소매 안쪽에 그려진 표시들은 모두 늘리는 코고요. 바깥에 써 있는 건 이제 위에 소매 언덕 부분, 어깨 솔기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리는 거와 줄이는 거잘 구분해 주시고요. 이렇게 뜨시면 아마, 똑같은 오른팔, 왼팔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모두 뜨셨으면 이제 목선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소매를 잇는데요. 목선을 마무리할 때는 원형으로 뜨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장갑바늘을 쓰셔서 목 주변을 모두 코를 주워주시고요. 목 주변 코를 주워주실 때도 이제 주의할 점은 2단 고무뜨기의 경우 4의 배수로 코를 주워주셔야 되고, 만약에 1단 고무뜨기의 경우엔 짝수로 코를 주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만큼 목에 많이 올라오게 하고 싶으신 분은 많이 뜨시면 되고, 목이 답답한 게 싫으신 분들은 조금만 취하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소매선을 이을 준비가 끝났네요.
소매산을 이을 때는 옆구리 있는 방법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다만 다른 점은 이제 편물이 만나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이것도 제가 다음번에 다른 스웨터 처음부터 끝까지 뜰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제가 만들어 본첫 스웨터이기 때문에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코를 잡을 때120 코를 잡았는데, 두단 고무뜨기를 하실 분들은 4앱에서 더하기 2로 된 코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120 코를 잡아서 4앱에서 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붙이면은 거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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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뜨기가 맞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마 여러분은 4앱에서 더하기 2가 되게 코를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104단 동안 평단을 올라갔는데 몸통이 조금 제가 입어보니까 살짝 옷이 아쉽게 짧아요. 그 부분 보완해서 뜨시면 더 예쁜 옷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 경사나 진동 부분, 그리고 목 부분 파는 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스웨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으로 남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떠볼 텐데요. 그럴 때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요. 지금은 이렇게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